실제로 경기를 이제 펼쳐보니까 이번 그 헝그리 스타즈 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존심이 약간 상해져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그런 것들을 좀 복구할 만한 압도적인 승리를 진영호 선수에게 거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좀 채널을 좀 살려야죠. 예, 충분히 살릴 만큼 자신감 계속 찾아왔습니다. 이몽규 선수는. 네, 이몽규 선수가 여기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상대는 진영호 선수죠. 진영호 선수를 상대로 이몽규 선수가 승리했다 한다면은 기분 좋게 이번 시즌 마무리 치울 수가 있어요. 네, 맵도 투혼이고 진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뭐 잔고가 막 부족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조지명 측에서 한번 어필한 바가 있는데 예, 경기력 자체가 좀 어려워져서 이몽규 선수에게 마저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은 진짜 이 진영호 선수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표현하는 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몽규 선수를 상대로 과연 어떤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냐 머릿속으로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영호 선수가 생각이 좀 참 많아졌습니다. 예. 예, 잔고가 없어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둘 다 탈락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준비는 많이 했었습니다. 경기를 너무 길게 끌지 않으면서 중반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밀어붙이는 식의 그런 공격 패턴. 하지만 계속해서 파악이 되고 막혔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류의 전략을 쓸지 똑같은 그런 전략을 준비했다면 좀 힘든 경기를 예상합니다. 네, 오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의상부터 네. 군복 필의 의상을 좀 선택을 했거든요. 예, 굉장히 좀 이 밀리터리룩이라고 그러죠. 전투적인 어떤 그 진영호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예전에 이제 한참 선수 시절에 보여줬던 대저그전의 강력한 그렇죠. 이런 모습을 이몽규 선수를 상대로 이제 보여줄 어떤 그 외모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면 군대를 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경기 임하고 있는 진영호 선수예요. 예, 지금 뭐 의상부터 의상 선택이 그렇습니다. 예, 밀리터링도까지 입으면서 오늘 여기서 목숨 걸고 한번 싸우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죠. 네. 임전무퇴의 정신. 예. 예, 여기서 밀리면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네, 갈 예. 곳이 없어요. 네, 다른 쪽 리그에서 이미 광탈을 하고 지금은 예. 진영호 선수가 오늘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저도 뭐 어차피 승리를 해도 광탈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0승 3패로 마무리 짓는 것과 1승 2패로 마무리 짓는 것 뭐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실제로 광탈을 현역 시절에 많이 해봤었던 임성준 해설이 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탈 전문가죠. 예, 광탈 전문 해설로서 이제 예. 0승 3패로 탈락을 하는 경우와 1승 예. 2패로 탈락을 하는 경우 어떤 심리적인 미묘한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차이를 아주 그 미묘함이라는 게 뭐 네. 뭐 이 정도의 차이죠. 뭐 3등과 꼴등의 차이. 네. 예, 딱 이런 말 딱 들어봐도 그런 느낌. 왠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예, 꼴등이란 말. 네. 예,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기고 3등을 했을 때는 그래도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네. 예. 특별하다고 뭐, 그래도 한번 이겼는데 한 번만 더 이겼으면 올라갈 거. 이만큼 부족해서 그렇죠. 예, 뭐 떨어진 거다. 네. 예,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1승 해야 된다. 예, 변명. 예, 변명을 위해서라도 3등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 예.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선수들 입장에서 듣기에는 뭐 적당한 변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간에 이몽규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상대 종족전에서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진영호 선수가 운영적으로 파고들어서 승리를 거두게 될지 아니면 똑같이 또 빨리 끝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 예. 경기 내에서 지켜보죠. 그렇죠. 이어서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전쟁은 투혼이죠. 네, 투혼. 뭐 이 투혼 같은 경우는 투혼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예, 제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고양이죠, 투혼이. 예, 어쩌다 보니 이제 고양이. 자, 투혼으로 예. 바뀌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영호 선수의 그 공격 패턴은 항상 비슷했거든요. 예. 저그가 앞마당 먹고 또 다른 지역 그 시작 지점이나 그 앞마당 쪽을 가져가려고 할 때 항상 부담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게이트에 잔뜩 늘리고 유닛 컨트롤을 통한 그런 승부를 계속 걸었는데 다 막혔어요. 예. 또 이몽규 선수는 그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되어 있는 선수이고 또 이 진영호 선수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해왔는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안전한 그런 수비와 함께 한 중반, 후반 그 사이에 그런 운영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투어를 확인해봤고요. 이몽규 선수도 조준영식에서 비주얼이 좋아진 않았어요. 네. 네, 박성균 선수는 이몽규 선수 잡기 위한 세팅을 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서 잡아내면서 3승 무패로 8강을 진출한 박성균 선수의 모습과 박준호 선수의 상황이 있었는데 이몽규 선수가 여기서 무승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네, 경기 준비 끝났어요. 오늘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리즈 6경기 투혼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우규진영 임홍규 선수입니다. 임홍규 선수가 5시 위치에 있고요. 2패 안고 있죠. 이번 경기 따내야 1승을 기록하고 이번 시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에서는 파란색 진영화 선수입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진영화 선수. 네. 진영화 선수가 현역 시절에는 굉장히 운영 면에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그를 상대로든 누구를 상대로든 좀 단기전으로 경기를 이끌면서 결국 한방 싸움, 한타 대형의 어떤 그 한타 싸움을 통해서 경기에 이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무비스타 진영화 선수 응원해 주신 분이에요. 예. 뭐 네. 이전 기억 뭐 떠올려보면 진영화 선수는 뭐 16강 명단에서 보자면 상위급 프로토스죠. 그럼요. 하지만 그만큼의 그 실력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라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결승까지 올라갔던 기록 있는 선수예요. 네, 이용호 선수에게 이제 결승 타이틀을 빼앗기긴 했습니다만은 결승 무대, 진짜 큰 무대에도 올라가 봤었던 이런 그 선수였고, 그리고 소속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었던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이제 임홍규 선수를 상대로 뭔가 승리를 압도적으로 거둬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임홍규 선수가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경이 좀 복잡할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뭐 온라인에서 뭐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를 임홍규 선수가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럼요. 예. 네. 뭐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예측에서 임홍규가 좀 이길 거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예.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을 또 최근에 보여주기도 했고요. 예. 또 임홍규 선수가 스포닝풀을 먼저 짓고 안전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비교적 과감하게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죠. 네. 근데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면서 저글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있었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투프로브 정찰. 네. 자, 네. 투프로브 정찰에서 포지를 먼저 짓고 시작했다면은 뭐 캐논을 이용한 초반 견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부럽습니다. 네. 빵을 안 먹는 척 던졌는데. 야, 빵을 던졌어요. 네. 빵 셔틀. 네. 예. 네. 아, 여기서 보네요. 음식 던지면 안 되는데요. 예. 네. 아니, 근데 뭐, 아리따운 여성분이 있었더라면 받아줘야죠. 버린 음식이라도. 자, 아, 여기 진짜 예, 투투브 앞마당 예. 쪽에다가 파일럿 박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근데 오버로드가 저 두 번째 저 프로브의 위치를 파악했고, 예. 다 파악은 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여섯 개에, 지금은 드론이 나가. 실패! 예, 네. 빠지네요. 이제 새 출발해야 되는데 빠져나가지도 못하면 안 되죠. 예, 예. 미련 없이 쳐봐야 됩니다. 네. 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론이나 캐논을 통해서 길목 막고 상대방의 드론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 이후에 앞마당을 파괴하거나 뭐 최대한 늦게 뭐 짓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네. 그런 출발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수는 뭐 생각을 바로 해가지고 왔죠. 예,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본진 상황을 보니까 라바를 드론 쪽에다가 다 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앞마당을 짓고 난 이후에 게이트웨이를 올려주는 이런 진영아 선수의 모습이 있고요. 예, 네. 스포닝풀의 그 건설 시기가 늦다 보니까 캐논이라도 최대한 늦게 지어서 발전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현재 진영아 선수의 생각입니다. 예. 네. 앞마당 가져가고 있죠. 입구 쪽에 심시티 하고 있고요. 오, 그리고 7시 쪽에 바로 해처리 펼쳤습니다. 네, 운영을 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상대방이 저글링을 얼마나 찍는지를 프로브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캐논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하나 정도는 이제 매너상 지어주고 그 이후에 캐논은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서 지을 수 있는데 한장봉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레어를 안 타고 바로 히드라이스 레인을 올려갖고 공격을 간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도 플레이를 임홍기 선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그가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종족상의 어떤 그 상성이라서 자, 레어는 갔네요. 네. 칼을 먼저 뽑아서 상대를 추투화시키는 한상봉 선수의 플레이. 그 플레이가 빛나면서 한상봉 선수가 8경 진출 확정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격적인 선수들 상대로 할 때는 뭐 실력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혹은 뭐 그 상대 그 동족에 대한 그런 뭐 강력함을 보이지 못하는 선수라 하더라도 초반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무섭게 달려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프로브가 시선을 끌고 그 다음에 질럿이 몰래 지금은 바깥쪽으로 나와서 돌아가는 이런 플레이까지 괜찮은데요, 현재까지는?
예. 자, 저 진로 침투시키면서 저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드론들을 괴롭혀주고. 생선이요? 예. 예. 생선이요? 예. 생산이죠. 예. 네, 생산되는. 예. 이 스타크래프트와 예. 생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예. 어디서 생선 드립인가? 그렇죠. 왜? 어, 드립에 좀 놀라요. 그러니까요. 중계 중에 생선 이야기를 이렇게 절묘하게 아. 엮어간다는 것 자체는 임성춘에서 외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네, 예. 경기가 끝난 이후에 뭔가 예. 생선에 관련된 거를 먹고 싶다는 무언의 암시인지. 그렇죠.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질럿 하나 숨겨가지고 예. 예 들어왔습니다. 자, 돌아가죠. 하나 지금 들어가고 저글링이 자, 견제 적당히 해주고 좁은 길목 통해서 아, 저글링들 예. 신경쓰게 만들겠죠? 그렇습니다. 질럿은 뭐 곧 있으면 죽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앞뒤로 두들겨 맞으면서 죽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시도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예. 자, 한쪽 돌리면서 들어가서는 두드려 보려고 네. 했습니다만 이몽규 선수 잘 막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질럿이 몰래 지금 자신의 시야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원질럿 다음에 콤보가 있을까봐 저글링을 더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 와중에 입구 쪽을 지켜가면서 커세어를 지금은 예, 띄우는 이런 모습까지 괜찮습니다. 현재는요. 예. 그래서 뭐 성공 쿨링을 좀 늦춘다던가 하면서 드론을 최대한 많이 채워주고 또 이 추가 게스 생성할 때까지는 저 스쿼지로 포대어 잡아주고 네. 네, 또 이 분위기를 봐가면서 아 어떤 판단을 하냐 싶었는데 7시 확장을 가져가네요. 예. 오, 지금 운영을 하나 더 가져가고 있어요 이몽규. 네, 운영 싸움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생각인데 오버로드가 눈에 안 보였어요. 오버로드도 잘 숨겨놨었고 예. 어차피 지금 스파이어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스쿼지 생산해서 바로 저 커세어 쫓아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아, 조금 대담하다고 해야 할까요? 진영호 선수는 이 시기에 게이트웨이를 잔뜩 늘려서 처음 터들어오는 그런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여기저기 막 해철이 계속 들리면서 부자가되기 위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과연 막을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네. 너무 과감하게 나가는 건지는 이제 네. 곧 알 수 있겠죠? 배를 돌리고 있죠? 예, 운영 싸움에서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이니만큼 이 진영원 선수도 뭔가 운영을 선택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상대방과 싸워야지 게임 결과와는 상관없이 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판단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자, 끝에 볼러 지금 보내보지만 방어탓에 갇혀져 있습니다. 예. 자, 추가 개수도 굉장히 늦죠. 예. 그런 상황에서 확장만 늘리고 그렇다는 것은 당분간 방어에만 힘을 쏟고 예, 하다 본다면은 어? 그런데 진영호 선수가 추가 확장 예, 이렇게 되면은 마음껏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몽규 선수는. 예. 네. 그렇죠. 지금 배 불리고 있어요. 예. 네. 좀 아슬아슬한 그런 시기에 찌르기 공격이 무서운데, 예. 공격이 안 들어온다면 편하게 일단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었어요. 텅텅 됐죠? 안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저기다가 일단은 그 하이 템플러 하나만 지금은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멀티를 하기 위해서 떴는데, 요거는 빨리 지금은 예, 수습해야죠. 네. 저걸링 들어와서 피해를 좀 봤습니다. 네. 왜 이렇게 병력이 없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 아. 네. 왜 이렇게 병력이 없지라고, 이몽규 선수가 생각을 했으면은, 다른 곳에 확장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인데, 자, 저글링이 아마 그 역할을 할 거예요. 네. 네. 여기가 지금, 이 상황이 어정쩡하기 때문에 저 타이밍에 멀티를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그는 어느 정도 이제 저글링을 양산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됐기 때문에, 저글링 한 종류로 상대방의 고테크 유닛, 예를 들어 하이템플러 같은 저 고테크 유닛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되게 상황이 어정쩡합니다. 진영원들 예. 입장에서는요. 예. 저글링 들어가서 두드리고 있어요. 예. 뭐 포지오를 통한 충분한 위협을 준 것도 아니고 예. 병력이 없다는 거 뻔히 아니까. 아, 포지가 이렇게 돌아가 네. 포지가 네 깨졌습니다. 업그레이드도 늦춰지죠. 멀티 안 됐어요. 예, 멀티를 기습적으로 조금 빠른 타이밍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그 연결고리가 조금 약했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가 히드레스크 예열의 어떤 유닛이든 뭐 이런 것이든 뽑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레어테크의 병력을 뽑을 만한 이런 시점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하이템플러가 만화가 많이 장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상대가 병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견제 위주로 플레이할 건가 보다라고 지금 생각한 겁니다. 예. 이몽규 선수가 자, 두드리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이몽규 선수고요. 업그레이드 막았습니다. 네. 네. 어우! 아, 이게 무리수가 되네요. 네. 아주 시원하게 잃었는데요. 예. 이 병력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3시적 확장을 안전하게 가져가주면서 병력 교환 모으고 또 추가로 한 12시적 확장까지 가져가는 후반부 운영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뭘 하려고 오지, 아이고, 뭘 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멀티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왜 이렇게 병력이 적은가, 왜 이렇게 타이밍이 늦은가에 대한 해답을 지금은 이몽규 선수가 여기서 찾았기 때문에 아 지금 당장 병력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드론 한 타이밍 찍고 이후에 상대 커세어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뭐 뮤타를 띄울지 아니면은 아 러커와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상 병력으로 든든하게 수비를 하면서 하이브를 탈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7시로 잘 돌아가고 있고 확장기술 견제단 받았어요. 예, 이제 드론을 채운 만큼 다 채웠습니다. 예. 7시 그 추가 확장만 아, 건설하게 된다면 이제 먹을 수 있는 자원은 다 먹고 시작하고 해처리는 다 늘려놓고 뭐 필요한 건물들을 다 지원한 상태로 이제 아, 등반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서 지금은 장사 아주 잘 되는 그런 아, 그렇죠. 기분이죠. 네. 네, 이제 물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량이 더 터져 나오기 전까지의 타이밍은 한 번은 있어요. 지금 진영아 선수도 결국 이제 3시 지역 쪽을 일찍 먹는 데 있어서 자원적인 타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게이트웨이 확실하게 늘려가면서 드라군 추가되고 옵저버 주고 추가되는 그 한 타이밍에 강하게 상대방의 멀티든 앞마당이든 가서 날려버려야지만 하이브 유닛이 나올 만한 이런 시점에 이몽규 선수가 더 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제 질럿 드라군 아칸 하이 템플러 체제는 뭐 드라군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 이렇게 이제 하이브를 누르고 난 이후에 디팔러가 뜨고 난 이후에는 아무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 전에 한 번의 타이밍을 최대한 살려야지 되는 겁니다. 네. 물량을 지금 뿜어내야 될 만한 시기예요. 진영화는요. 센터로 병력을 갖다 놓고 추가 병력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옵저버도 붙었고 옵저버 다음에는 셔틀 하나 찍어가지고 그 뭐 다크 템플러라든가 혹은 하이 템플러 드랍 이런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해야 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시간이 많지는 않죠. 자, 네. 저그가 병력이 구성이 완료되기 전에 자, 이제 자신은 만들어진 이 병력 조합으로 그렇죠. 뚫어버려야죠. 그런 네, 의미에서 뚫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은 지금 공일업이 안 된 게 그러니까 되게 좀 아쉬울 거예요. 아, 너무 중요한데. 공일업 안 됩니다. 네. 지금 이몽규 시간 잘 끄는데 저기 연연하지 말고 예. 들어가서 러커만 빨리 녹이면은 나머지는 뭐 그냥 힘으로 밀어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저거 자, 위에 스톱 뿌립니다. 뺄 수밖에 없어요. 옵저버 터졌어요. 예, 이 건물 배치 때문에. 예. 이거 뭐 뚫어보기가 참. 오, 하이트! 다 죽여요.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추가 병력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냈었는데. 예. 저 추가로 지금 시간이 급한 상태에서의 그런 추가라서. 하이템플러를 찾아먹고 있어요, 이 저글링들이. 예, 이몽규 선수 잘 끌어내고 있죠. 네. 방위력도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신경 못 쓰고 있어요. 자, 저 앞쪽에서 컨트롤이라도 하고 있나요? 예. 왜 신경을 여기를 못 쓰고 있나요? 여기도 신경 못 쓰고 있고 어디서 어디 신경 쓰나? 저가 방위럽이 됐고 프로토스는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프로토스의 업그레이드요? 예. 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글링 몇 기 들어갔는데 그 대치하고 있었다 입구 쪽을 지키고 있던 병력이 다 죽었죠. 그리고 자신이 업그레이드가 앞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상대방의 정면으로 보내게 되면은 충원 병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입구 쪽을 구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아, 이몽규가 잘하는데요. 잘 끌어내죠. 예. 3시 쪽 투합강도 이 무리해서라도 빠르게 가져갔기 때문에 자,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있고요. 네. 템플러들은 뭐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중간에 정리가 됩니다. 예. 지금 시기에 이렇게 진럿들이 저그링이 쫓겨날 때가 아닌데 아무래도 예. 이 공격력 업그레이드에 좀 속도가 늦어진 것이 아주 참 아픔이라면 아픔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맞춰졌기 때문에 처음처럼 이렇게 좀 싸울 수 있는데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저그링 던져서 상대방 병력 줄여버리기만 하더라도 정면으로 상대방의 공격 타이밍이 이미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로 좀 진영아 선수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정면으로 한 방의 공격으로는 이젠 답이 많지 않아요. 그냥 셔틀 견제까지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주요 건물을 깨지 않으면 안 되고 디팔러 마운드가 이제 올라갑니다. 빡게스까지도 확보를 해나가면서 어느 쪽에 좀 뼈아픈 타격을 줘야 되는데 정면으로도 가기 힘들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를 통한 뭐 셔틀 플레이를 통한 그런 이득밖에는 쉽게 생각해볼 수가 없고 저렇게 은근히 찌르는 저 과시들이 너무 아파요. 네. 저런 거를 그래서 뚫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하이브를 준비할 때쯤 프로토스가 한 예전부터의 행동이 뭐였냐면요. 리본을 뽑는 거였습니다. 12시 확장 기지를 가져가고 로보틱스를 하나를 더 줘서 2로보틱스 상태에서 리본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도 지금은 이후 테크에 가스를 많이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은 그냥 지상 능력뿐만 아니라 셔틀 뽑은 것은
셔틀로 하이템플러 견제 가면서 지상병력을 12축에다가 배치를 하고 12시 멀티를 먹은 다음에 리버를 뽑아야 돼요. 리버를 예. 안 뽑으면 디파로 나온 이후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특히나 공중거리가 가까운 저 3시 같은 경우에도 로보틱스를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지속적인 리버 생산이 돼야만 드랍 공격도 막는 거고 이제 자신의 주병력을 총동원시킬 때 한 군데 다 모아서 그냥 쳐들어갈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어쩌면 이봉규 선수는요 영역을 잘 넓히고 있어요. 다 자기 집이에요. 가져가고 이제는. 있죠. 저걸림으로 그냥 쏙쏙 빼먹고. 네. 뭐 프로토스가 마음 먹고 나올 때쯤 맵 색깔이 노란색으로 예. 다 지금은 버무려져 있을 듯한 이런 느낌으로 맵을 그렇죠.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야 저런 예? 거 지금도 지금 와서 이거 넥서스 한번 취소시키는 것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예. 주력병력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어차피 지금 저그는 아주 조그만한 그 시간만 있다면 디팔루아프와 함께 드랍 공격까지 정면에서의 그런 힘싸움까지 모든 것이 갖춰지거든요. 예. 네. 멀티를 먹고 트리플 힘이 폭발할 만한 이런 때쯤에 저글링에 의해서 타이밍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병력까지 그럼 내려가서 어디에 네.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봉규 선수 다 버텨냈고 예. 자, 한 방에 힘을 보여줘야죠. 포토스의 낭만은 다름 아니라 예, 한 방이에요. 예, 두 방도 세 방도 아니고 한 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리버. 자, 리버. 리버가 나왔습니다. 빨리 네. 만들어줘야죠. 예. 네. 지금은 뭐 템플러나 리버의 화력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그렇죠. 많이 앞서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자, 러커만 빨리 녹여주면은 예, 녹여야죠. 예, 러커 녹여주고 그 다음에 다크섬이 아직 부족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치 잡아놓고 네, 리버 조금 더 앞쪽으로 와서 저그링이 뒤에서 살려들 거거든요. 예, 예. 이게 모든 병력이 아니었어요, 저그는. 예. 그렇죠, 뒤에 추가 병력이 계속 생산이 됩니다. 예. 계속 나올 수 있어요, 해처리가 자,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무한히 생산됩니다. 네. 저그의 병력은 끝이 없어요. 계속 네. 나오네요. 추가 병력까지 내려오고 싶다. 네. 위에서 어떡하죠? 자, 어떡하긴 좀 막아야죠, 지금. 예. 싸워야죠. 할 수 없나요? 질러든 동원되더라도 뭐 드라군이라던가 이 게스가 들어간 유닛들이 살아남은 상태에서 예. 12시까지 확보가 돼야 하는데 이몽규 선수의 그런 견제 아까 그냥 한 번씩 보내봤던 저울링들 견제 때문에 네. 12시가 통통 비어있습니다. 시간이 예. 없어요. 주력병의 비율이 깨졌습니다. 드론들 12시를 너무 견제를 잘하니까 아예 몰래 멀티 개념으로 센터 쪽에다가 멀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걸려버리고 말았고 아 트리플을 먹었는데 트리플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예, 방법이 없다라는 건 뭐 선수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답답하죠. 좀 뿌리면서 제대로 싸워서 네. 한방 토스의 진면목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네, 예. 뭔가 프로토스의 한방으로 상대방의 적의 어떤 그 조합된 병력을 어리수 많은 병력을 녹여가면서 들어가는 이런 꿈을 꾸기에도 예. 너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네. 결국 잔고가 다시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가진 게 중요하다는 걸 또 진영호 선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요. 예. 네. 좀 이게 좀 해처리 없이. 자, 야 이거 끝났네. 야 이거는 진짜 경기 끝났습니다. 이몽규 선수의 경기력이 한수 위였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상대 진영화 선수 손발에 묶고 승리도 안 했습니다. 네, 진영화 선수가 뭔가 멀티를 빨리 하면서 트리플 타이밍을 적의 생각보다 빨리 앞당기면서 하이브 전 타이밍에 큰 힘을 발휘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소화해내기에는 진영화 선수의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래요. 네. 네. 운영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운영을 할 정도의 수준이 지금 현재 진영화 선수에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글링 들어와서 입구 좀 열고 흔들고 흐르는 병력 전부 다 끊어주고 저글링이 탄쳤어요. 예, 그래서 이 진영화 선수는 저런 후반부 운영을 잘하는 저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충분히 다듬고 제대로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 예. 건데 결국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도 보여주지 못한 채 3패를 예.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봉규 선수의 경기력이 좀 살아나면서 네. 자, 1승을 거머쥐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좀 아쉽겠네요. 왜 하필 지금 살아났을까요? 지금 예, 이게 조금만 더 일찍 네. 살아났으면 그러니까 일찍부터 살아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임했으면 비조 제일 뭐 비조에서 제일 8강에 먼저 진출하는 선수는 이몽규가 됐을 뻔했는데 너무 늦게 살았습니다. 예, 지금 살았어요. 예, 지금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예, 네. 거의 지금 마지막 부분이라 좀 약간 그런 부분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봉규 선수 자신감 있는 선수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또 인터뷰 잘해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지금 만나보도록 하죠. 네, 헝그리 스타즈 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스타걸 천보영이고요. 이봉규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드디어 값진 1승을 거머쥐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원래 박성균 선수까지 잡고 원래 박준호 선수는 이길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저라서 조금 빌드가 갈릴 것 같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박성균 선수랑 붙어서 원래 올라갔어야 됐는데 이겨도 별로 기쁘지가 않네요. 네, 사전 인터뷰 때 우리 이범규 선수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성균 선수가 뭐만 하시는 분이라고요? 전진배력이요. 네. 전진벼락만 할 줄 아는 선수인데 자기가 패배를 했다. 정말 아쉬움이 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번 경기 그 아쉬움을 달래주는 경기였나요? 그냥 괜한데 화풀이한 것 같아요. 영하 형한테. 성균이 형한테 열받았다가 네. 예, 영하 형한테 화풀이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네요. 영하 형 잘하거든요 되게. 네. 예, 그래서 이길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너무 못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 진영아 선수가 3패를 이렇게 되셨어요. 3패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진영아 선수의 통장잔액이 가뜩이나 없는데 네. 더 비어간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저는 요새 좀 상승세거든요. 네. 네, 요새 경기는 좀 많이 졌는데 그래도 상승세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충전해서 달래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엄한데 화풀이 다음부터는 안 하셔도 되겠고요. 박성균 네. 선수를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화풀이를 좀 해주시는 게 네. 아주 통쾌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번 콩드리그 끝나고 다음날 5판 3선승제로 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3대2로 이겼어요. 근데 2판 진 게 전진배럭에 만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다음 차 때 붙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경기의 승리의 포인트 어디였을까요? 그냥 막다 보니까 이긴 것 같아요. 상대가 생각 없이 밀어붙인 건가요, 그러면? 그냥 대비도 잘 안 돼 있고 하이템플러를 잘 못 살리시더라고요, 영하 형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승리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임원규 선수가 값진 1승을 거머쥐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헝그리의 스타즈 리그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경기 지켜보시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봉규 선수 승리단 했죠. 상승세가 네. 약간 아쉽네요. 예. 좀 일찍 터졌으면. 그러니까요. 승률이 좀 좋은 상태에서 어떤 이번 경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네. 이겼었으면 8강에서도 이봉규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도 이봉규 선수가 1승을 거두면서 3위를 했고 B조의 최종 진출자는 이제 박성균 선수와 박준호 선수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C조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C조의 대결. 네. 제 경기가 걸려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네. 중요하죠. 가장 네. 중요합니다. 이제 네. 예, 네, 이거 왜냐면은 다음 주 임성준이 보느냐 마느냐 결정되어 있는 매치이기 때문에요. 예. 또 이 저그가 한 명 더 추가가 되느냐, 페라인 추가가 되느냐, 프로토스가 추가가 될 수 있느냐. 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참 재밌는 경기가 좀 예상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시주의 대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